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자, 진해형 우리는 이시와 삼성 갤럭시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그야말로 삼성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진해요, 뭔가 진해요답지 않은 장면들만 계속해서 나오면서 삼성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것들을 다 보였습니다. 네, 출발 나쁘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진해요. 네, 맞습니다. 초반 유효타는 정말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운영이 약간 아쉬웠죠. 네, 초반만 좋았어요. 정말 저 그라가스의 저 첫 번째 갱킹을 제외하고는 네. 그다지 뭐 만들어낸 게 없었거든요. 여기서도 혈통 네. 폭발이 너무 아쉽게 들어갔죠. 궁극기가 많이 아쉬웠죠, 진에어 네. 쪽 선수들이. 네. 자, 그리고 나서 펼쳐진 전투. 뭐 큰 사상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진에어가 기가 꺾이기 충분했습니다. 술통 폭발로 밀어냈을 뿐 전투는 또 문제가 생겼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도 이미 운영적으로, 시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열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도 승리를 따냈죠. 그리고 여기서는 레이스 선수가 네. 오늘 레이스 선수의 알리스타가 경기력이 너무 뛰어나요. 제대로 된 모습 보여줬고 심지어 중요한 타이밍에 나르가 점프를 할 때 박치기로 밀어내면서 용 둥지 밖으로 깔끔하게 내보냈었죠 또. 네. 그래서 손흥원 아이비 MVP는 바로 레이스죠. 네, 레이스죠. 네. 이 레이스 선수는 정말 신기한 게 조용하거든요. 네. 조용히 항상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디 잘 졌어요. 네. 유령처럼 조용히 자신의 할 역할이 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한타 때마다 우리가 싸움을 안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상대가 이니시 열어야 될 그 중요 챔피언을 멀리 날려버리고 또 자신이 탱킹할 수 있는 부분 다 탱킹하면서 아군들을 지켜주고 결국 그러면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냈거든요. 최근에 워낙 또 서포트들에게 그 주목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레이스 단연 눈에 띄고 네. 그 레이스를 비롯해서 네,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 같이 또 성장하면서 삼성 갤럭시 이게 2라운드가 그래서 더더욱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레이스 선수가 항상 되게 조용하게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네. 오늘은 특히 그냥 눈에 보이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네. 계속 보여줬어요. 네, 박치기 활용 정말 뛰어났고 스킬을 어떻게 써야 진짜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고 한타 때마다 포지셔닝도 정말 깔끔합니다. 네, 그렇죠. 나머지 그러니까 삼성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이 뭐 앰비션과 크라운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 나머지 선수들도 조용히 자신들의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때는 뭔가 밸런싱 작업이 안 된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삼성이 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역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의 팬픽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엔 삼성의 밴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진에어에게 아주 비수를 거대하게 꽂았던 삼성의 1세트였는데요. 자, 이어지는 2세트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지. 적어도 그 진에어의 후잔의 힘을 쭉 빼게 출발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블라디로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드르비토로로 크라운 선수를 계속해서 견제해야 하긴 했지만 지금 네, 첫 번째 게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치비르도 있고 트팩까지도 지금 위협적인 존재라고 분명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달아 두 개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죠. 다 빼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뱀픽 단계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크라운 선수는 뭐 비토르도 가능하고 아지르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가능해서 오히려 정통파 미드로 또다시 가게 되면 쿠잔 선수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쿠잔도 정통 미드를 잘 사용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정말 잘 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건 결국 크라운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애쉬를 고민도 안 하고 룰러에게 다시 한번 더 이거는 좋고요. 오, 네. 이거는 꽤 특이하네요. 확실히 그라가스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또 삼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 조용한 그렇죠. 표정과 함께 지금 삼성 갤럭시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 표정. 이 표정에는 삼성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여러 가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빅토르 살면 크라운 선수는 바로 네. 또 가능하죠. 저 어차피만큼 자신이 있는 선수니까요. 네. 아지르도 벤에 줬겠다. 이러면 빅토르 당연히 가져갈 만합니다. 이러면 뭐로 받아쳐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진해와 도리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크라운은 지금 심정인 기세가 잘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네. 아, 입술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아,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쿠잔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니지를 열 수 있는
네, 리산드라 같은 챔피언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가능은 한데 리산드라가 이 빅토르 상대로 라인전이 썩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네. 라인전에서 약한 부분이 있지만 지네어가 전판 경기에서 약간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풀기 위해서 좀 더 쿠잔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근데 르블랑 팔렸으면 지인이고요. 아, 사실 쿠잔의 르블랑이 그렇게 파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챔피언에 비해서 이렇게 실수가 경기당 많이 나온 뭐 그런 장면들은 덜했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지네어의 뱀픽을 보면 그 과감함을 이제 미드에 좀 더 기대보겠다 그런 느낌의 네. 뱀픽이거든요. 그리고 그라가스와 진이 미드를 어느 정도 슈팅해주고 르블랑이 이 맵 전체적으로 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뱀픽 같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잔에게 그 증거로 이제 진이 충분히 미드 로밍을 통해서 빅토르를 어느 정도 견제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크라가스도 충분히 빅토르 상대로 견제해줄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서 사실 나르를 놓치게 됐는데 큐베도 나르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레이스에게 브라움을 선사하면서 일단 3선 픽을 마무리 졌고 지금 파일럿의 진이 사실 지난 경기 좀 아쉬웠는데 갱플랭크와 더불어서 또 다른 걸 기회하고 있는 진이입니다. 자 양쪽의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네어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갱플랭크로 어느 정도 후반을 바라보고 미드에서 이 르블랑의 캐리력을 좀 믿어보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을 바라볼 수 있는 단단함으로는 이제 그라가스와 알리스타 이 알리스타를 가져왔다라는 게 확실히 눈에 띄네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CC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이니시에이팅을 보충하는 그런 챔피언들도 많이 구성돼 있죠. 네, 거기 그렇죠. 삼성의 조합을 봤을 때 삼성은 일단 굉장히 자신 있는 픽을 들고 왔어요. 라인전도 굉장히 강하고 어느 정도 라인 초반 주도권을 꽉 잡을 수 있는 챔피언으로 구성해줬고 거기다가 부족한 이니시에이팅은 애쉬의 궁극기를 활용해주면서 이니시에이팅을 열 수 있고 약간 하지만 그에 반해 지네어에 비해 조금은 이니시에이팅이 부족한 모습은 있습니다. 네,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빅토르가 무난히 성장한다면 그 파괴력 자체는 전 다른 선수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라가스의 이니시에이팅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브라움까지 가져오면서 역 이니시에이팅까지 좀 생각을 해주는 조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네어가 어느 정도 초반에 미드에서 풀어나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쿠잔 선수가 활약을 많이 해줘야 어느 정도 이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1세트와는 미드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바뀐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1세트에서는 하지만 그것들을 뭔가 보여주는데 성공하면 삼성 갤럭시가 얻어냈는데 2세트에서 그 유사한 흐름을 이번엔 진영이 보여줄 수 있을지 이어지는 2세트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1세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실 그 지인의 선택, 파일럿의 지인의 첫 번째 선택은 1킬만 만들어냈고 킬 권율도 67%로 사실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게 마무리하셨는데 네. 뭔가 여기서 설욕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일럿. 그렇죠. 그만큼 숙련도를 올려내서 오늘 같은 경기에서 좀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특히 MVP의 이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챔피언에 대한 숙련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왔던 선수예요. 오늘 과연 파일럿 선수가 그런 식으로 숙련도를 많이 올려왔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첫 번째 경기와는 다르게 지네어가 뱀픽에 확실히 눈에 띄는 게 미드에 힘을 실켰다는 게 보이고 있죠. 네. 네. 지금 그 과감함을 지네어가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이제 탑이나 정글 원딜에 뒀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게임에서는 르블랑을 확실히 믿어보자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데이터를 지켜보실 때 이제 킬 관여율과 경기당의 이제 킬수를 저희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킬 관여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경기당 킬수가 자신의 평균 숫자보다 상위했을 때는 솔로 킬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쿠잔의 르블랑이 그렇긴 합니다. 이제 킬 관여율이 네. 상대적으로 60% 중반대에 이제 킬 매치당 만들어내는 숫자는 자신의 평균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자 쿠잔이
그 숫자로 보여줬던 것들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다면 초반부터 진혁이 원하는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래서 쿠잔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하고, 과연 이 크라운의 빅토르를 뚫어낼 수 있을지.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크라운이 정말 잘 쓰거든요, 빅토르를. 굉장히요. 정말 굉장히 잘 써요. 어떻게 보면 물론 어제도 페이커 선수가 빅토르를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네. 네. 크라운 선수도 그에 못지않는 모습 보여준단 말이에요. 항상 빅토르 같은 챔피언을 잡으면. 네. 그렇죠. 지금도 라인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면서 먼저 포션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크라운 선수가 주목받았던 건 빅토르 아기르. 역시 그 두 방에 거대한 왼손과 오른손 펀치였는데. 네. 아, 이 초반부터 크라운. 와우. 네. 잽을 굉장히 잘 날려주는데요. 잽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길게 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한번 앞으로 나가봤습니다만 여기서 멈췄습니다. 네. 아 이게 처음에 레이스 선수에게 저 두꺼비를 두꺼비 경험치를 몰아주길래 아, 어떤 플레이를 하려고 저렇게 몰아주나 싶었는데. 게임을 정리했습니다. 어 파일럿 선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중단과 더불어서 이제 바로 좀 떠나는 모습인데요. 이제 화면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아마 클라이언트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할 수 네. 있는 상황인데요. 꽤 급작스럽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심판이 판단을 하고 아, 문제가 없었을 때는 재조인할 때까지 선수들이 기다리고 난 뒤에 조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임 화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파일럿이 다시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퍼지던 상황들이 이제 풀어지고 이제 경기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럿이 사실 애쉬하고 진 이 두 개에 대한 애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네. 아, 초반에 그 1세트에서 애쉬는 상당히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엔 좀 진에 대한 체력전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파일럿 선수도 자신의 이 캐리력을 되게 굉장히 믿는 선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격적인 챔피언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메타상 사실상 그런 뭔가 슈퍼 캐리하는 그런 챔피언을 원딜에서 뽑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과 애쉬, 뭐 시비르 이 정도의 챔피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파일럿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쉽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가. 그렇습니다. 파일럿 선수가 오늘 참가한 10명의 선수 가운데 경기당 킬수가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측면과 수치적인 측면을 팀에게 많이 선사했던 선수인데요. 네, 그렇죠. 네,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자, 경기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선수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브라움이 두꺼비를 먹길래 저는 왜 이런 플레이를 했지? 싶었는데 이레벨을 몰아주면서 자 이번에는 윙드가 내려왔습니다만 아, 그 전에 뒤쪽으로 또 빠져나오네요. 크라운 깔끔하게 피했네요. 몰아주면서 방금처럼 브라움으로 2레벨 언제를 가는 플레이를 해줬네요. 또 네. 네. 자 그러기 위한 단계였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잡아냈다면 자연스럽게 크게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슬이 빗나가면서 빅토르가 개인 회피를 잘 해줬죠. 어? 네. 어? 어? 이거 타워도 못 밀었어요? 아 큐베기의 나루가 이거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네. 타워 조절에 있어서 조금 실수를 했죠. 그렇죠. 네. 미니언을 최대한 태우겠다라는 뜻으로 태웠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사실상 그 최근 그 바뀐 패치로 인해서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 유산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킬에 관련된 챔피언 킬에 관련된 경험치는 봤는데 네, 지금은 그렇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아니거든요. 네 이거 스노볼 만약에 크게 굴러가면 오늘 밤에 좀 무섭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큐베 선수 많이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휴무룩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괜히 렉사이의 표정이 약간 바뀐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아우 지금 아우 바뀌었네요. 아이고 네 잼비션이 그 팀원들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또 선보입니다. 네. 그래도 앰비션 선수가 지금 동선 굉장히 좋은 상태로 레벨도 앞서 나가고 있고요. 저 윙드도 네. 네. 물론 저 타워가 안 깨진 게 단순 뭐 글로벌 골드 한 100골드 정도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외로 크게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타워를 못 밀고 도리어 탑쪽 나눠가지 못하게 되면서 바텀 쪽의 1차도 같이 노리고 있는 진에어인데요. 그리고
쿠잔이 미드를 순간이동으로 복귀하면서 네. 네. 지금 그래도 CS 차이를 어느 정도 꽤 냈습니다. 이거는 지네어가 조금 기분 좋게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큐베의 공백이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아, 좀 어려웠었던 큐베.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또 나르에 대한 숙련도도 좋고 나르를 잘 만들어서 아, 본인이 약간은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쿠잔! 쿠잔! 여기서 위쪽으로 크라운에서 점에서 마지막 한 발 잡아냅니다. 보아스플라디오. 아 이게 크라운! 아 크라운! 그냥 크라운에게 빅토르 주면 아 빅토르 주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빅토르 네. 주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빅토르 아 나에게 왜 줬냐 제대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앰비션의 날카로운 갱킹이 네. 네. 지금 다시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역으로 아, 이거는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네어가 거꾸로 미드를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압박을 처음엔 잘했지만 이런 식으로 쿠잔 선수가 쓰러지게 되면 그 흐름이 거꾸로 흘러가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크라운과 앰비션의 조합이 그렇게 좋다고는 보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바와 같이 2015년 SK 그때부터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SK 등장했었던 나머지 조합들보다는 승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조합에서는 아주 멋진 퍼스블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삼성이 그 1라운드 때나 아니면 스프링 때 네. 좀 지기는 했지만 네. 크라운 선수는 항상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승률이 단순히 승률만 봤을 때는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기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라운은 참 조용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좀 잘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었고 미드 지역에서 꼭 필요했을 때 확실한 딜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드에서 조금은 기분 좋게 출발해야 하는 지네어인데 그러니까요. 갱당하면서 네. 역으로 안 좋게 됐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타워와 미는 속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지금 네 지금 속도 차이도 이거? 삼성은 먼저 깼고 네. 네. 지네어는 이제 막 두들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리콜하고 다시 막으러 가면 지네어 일방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분노가 반 정도 있었는데 큐베는 옆절 아예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이 리콜을 선택하기보다는 라인을 만드는 그냥 가는데요? 3차까지 가요? 3차까지? 3차까지 이거 좀 깊게 들어옵니다. 갱플랭크가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네. 솔토 폭발 지금 방패로 또 막았고요. 자 그리고 큐베가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내각을 내각 아니, 이렇게 깨는데요? 이거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긴 했어요. 맞기는 했어요. 네. 아 지네어 일단은 트레이 선수가 어느 정도 발견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깨겠다는 마음으로 삼성이 이거 밀리면 빨리 밀었습니다. 너무 이득 많이 봤는데요. 이게 2차 타워는 뭐 일방적으로 깨지거나 아니면 교환을 했다고 치면 네. 그냥 네. 글로벌 골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억제기 타워는 달라요. 결국 압박하는 구도에서 억제기가 밀린다는 건 운영적으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벌써 이렇게 초반에 깨졌다는 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커튼 콜까지 열었으면 크라운을 잡을 수 있어야겠는 거 아닌가요? 네. 다가왔습니다만 팀원들도 같이 왔어요. 아, 네. 합류를 먼저 했던 삼성이 던졌는데 전투가 이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오히려 윙드 조금 쫓기면서 잘 걷어냈네요. 궁을 지금 다 쏟아부었었는데요. 뭐 트레이스는 아예 아직 궁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그 와중에 르블랑이 갱홍할 수 없게 네. 화력 꼽아 넣어서 뒤로 빠지게 만드는 크라운의 그 플레이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미드 지역에서 한번 노려봤었던 장면 진해영에 투여된 자본이 일단 갈 곳을 좀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 삼성은 협곡의 전략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죠. 조용히 하나씩 네. 얻어내네요. 이렇게 되면 탑 주도권까지 좀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죠. 이게 속도 차이가 났었던 게 네. 네. 물론 애쉬와 진의 차이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진이 워낙 초반에는 타워 깨기가 어려운 챔피언 중 하나라 그 차이도 있었지만 이게 정글러 차이도 있었습니다. 윙드는 정글 도는 걸 선택했고 앰비션은 빠르게 라인에 합류해서 2차 타워까지 같이 밀어줬어요. 네. 네. 그게 결정적으로 타워 미는 속도의 차이가 났었고 그래서 좀 3차 타워까지 일방적으로 교환했습니다. 아 이것은 조금 더 힘든 초반이 되고 있습니다. 진에어 입장에서는 아 진에어가 약간의 재미를 맛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이후는 삼성 쪽으로 좀 분위기가 또 많이 올라가면서 네 전반적인 얼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바텀에 타워가 없으면 큐베 선수가 거의 다 나르 챔피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라인 밀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억제기 앞에서 거슬리는 모습만 보여줘도 진에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라인 스왑으로 웨이브 컨트롤을 빅토르에게 지금 사이드 라인을 맡겼습니다. 네. 네. 웨이브 클리어도 빨라서 충분히 바텀 밀고 올라가고 이런 합류전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거 뉘앙스를 알 수는 있는데 그래서 네. 건들지는 못하고요. 그렇죠. 지금 웨이브 관리 삼성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네. 미드 웨이브, 바텀 웨이브 다 밀어넣고 그냥 여유 있으니까 드래곤까지 그냥 챙겨나갔어요. 아, 이득이 더 커지거든요. 시야장악까지. 지금 저 바텀 웨이브 컨트롤 해야 하는데 타워가 없어서.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모든 플레이어들 다 바텀으로 가면서 모든 선수들 다 가면서 압박 계속할 수 있죠. 네, 지금 바텀에 강제하고 지금 웨이브가 타워가 없기 때문에 저 웨이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트레이스는 집 밖을 못 나갑니다. 네. 집 밖 못 나가요. 네. 오히려 저기서 계속해서 그냥 성장하고 미드를 어떻게든 틀어 막아야 손해보지 않고 틀어 막아야만 진에어가 운영적으로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이 그걸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자, 미드 지역에서 일단은 서로 간에 미니언들 한번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빼지 않고 네. 삼성 네. 다시 한번 뭉쳐봅니다.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트레이스 선수가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인 프리징을 하면서 성장을 할지 아니면 천천히 밀면서 좀 성장을 할지 생각을 빠르게 해줘야 되고 과감하게 민 이후에 합류를 할 건지 좀 판단을 깔끔하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선. 양 팀의 탑은 이제 약간 나눠져서 탑과 바텀으로 나눠져서 서로 간에 미니언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삼성이 거세게 미드를 공략하지는 않아서 갱플랭크가 라인을 무난히 밀고 있긴 하네요. 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궁극기를 다시 한번 되찾고 있습니다. 자, 차이 선수만이 아직까지는 레벨 6을 치지 못했고요. 네. 알리스터 빠르게 6렙을 찍어야 어느 정도 헌타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결국 근데 무난하게 간다면 저는 빅토르 애쉬 있는 그냥 무난한 조합인 삼성 쪽이 좀 더 후반을 좋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것도 네. 삼성이 저는 원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 1세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면서 가느냐 그렇지 않게 가느냐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삼성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끌고 가고 있거든요, 경기를요. 네, 그렇죠. 지네어도 자신들의 원하는 플레이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네. 바로 미드에서 이득을 보면서 어느 정도 게임 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였을 테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점에서는 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게 갱플랭크의 성장이겠죠. 네. 네. 아, 그런데 지금 바텀 웨이브가 너무 안 좋아서 그 갱플랭크의 성장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아, 갈 수가 없습니다. 빈 공간의 라인만 지킬 수밖에 없는 트레이스 선수가 되겠는데요. 와딩하는 것 외에는 이 적극적인 라인에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버는 돈이 어느 정도 좀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바텀에 시야장악 잘 돼 있으니까 크라운 선수는 그냥 안전하게 계속 깊게 웨이브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핑을 찍으면서 근처로 이동해보는데요. 서로 간의 위치, 눈치 싸움. 네. 레이스와 엠비선이고요. 윙드의 움직임도 재빠릅니다. 확실히 운영적으로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죠. 네. 네. 결국 킬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킬은 안 나오지만 삼성은 킬 없이 이기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 엠비전 선수가 합류하면서 그 운영적인 측면이 계속 보완됐다고 했잖아요. 네. 예전 과거 블레이즈 시절부터도 블레이즈는 항상 뭔가 뭐 킬 쪽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굳이 이득을 챙기지 않았어도 그냥 운영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맞습니다. 웨이브 컨트롤에 좀 특화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지네어도 이런 식의 한 방을 한번 노려봐야겠죠. 네. 자, 나르가 조금 더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큐베이를 한번 노리고 있는 두 명의 선수의 지네어. 자, 이번 매버 쿠잔과 윈드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큐베가 약간 왼쪽인데 부러뜨리려만 위험해요? 자, 여기서 뒤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술통폭발이 큐베이 등을 밀어주면서 집까지 배웅합니다. 술통폭발이 좀만 더 빨랐으면 네. 네. 스턴이 연계가 됐을 때 넣었으면 좀 더 깔끔하지 네. 않았나. 바로 배치기하고 넘겼으면 마법의 수정화살이! 수정화살? 네. 아, 제이가 뒤쪽 나가긴 좀 어려울 듯 보이는데요. 제가 반 정도! 봉쇄 한 번 더! 네. 오히려 라인 압박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극기 아끼면서 빠져나갔습니다. 네. 네. 그럼 미드, 지금 미드 압박.
막아야 하거든요, 진웨어 입장에서. 자, 이쪽에서 미드의 4명의 선수. 네. 네, 그라가스 술통 폭발도 없고. 자, 하지만 가까이 가기도 약간 그 삼성역시 좀 껄끄럽고요. 네. 지금 빅토르 성장 CS 잘 먹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 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화가만 이지. 크라운 잡았죠. 트레이스 잡았어요. 당전톱 커트콘 세 번째 하면서 한 발 더 구자 일단 룰러 문화형 구자 환영사슬 배치기 잘 들어갔고 오 셋다 파일럿 그리고 하나 더 앰비션까지 트리플 와 파일럿 진으로 제대로 된 스킬 활용 보여줬습니다. 네 와 이거는 체이가 이니시를 정말 과감하게 잘 열었어요. 네. 네 상대가 압박하는 타이밍이라는 걸 알았고 우리 과감하게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체이가 상대가 반응 못하게 그렇죠. 아 여기서 다 쏟아졌어요. 이 좁은 적에 퍼붓는 포탈을 완전 다 그냥 긁어줬거든요. 오, 네. 어, 크라운 선수 녹으면서 너무 체이가 아쉽게 쓰러지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진이 캐리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트리플 킬까지 가져가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했었던 파일럿 진이 지금 이번 전투에서 크게 팀에게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도 좀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까지 전까지만 해도 진행이 많이 어려웠는데 네. 방금 전 전투로 아주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네, 최근에 진웨어 바텀 듀오가 좀 부진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그래도 과감하다면 우리가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면 다르다라는 걸 방금 한타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체이가 자신이 맛만 먹으면 과감하게 이니시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애니플레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알리스타의 과감한 전멸 꿍꿍 이니시는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선수의 진 마치 그 마지막에 결제 도장을 찍는 것처럼 체력이 다 준 선수를 하나하나 쓰러뜨리면서 파일럿 선수는 지금 301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분위기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과감한 일시 해주면서 이 다음에는 윙드 선수가 한번 또 보여줘야 됩니다. 깔끔하게 토스하면서 지금 상대의 딜러, 룰러 선수는 전멸이 없어요. 지금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조금 더 크게 굴려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인데요. 그렇죠. 방금 같은 그림을 한 번 정도만 더 만든다면 진웨어가 싸움에서 자신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수치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진웨어의 이 4킬은 5명의 선수가 모두 관여했습니다. 5명의 선수 모두 킬 관여율이 지금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전투가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방금 전투는 한마디로 그림 같은 한타였어요. 네. 네. 상대가 저항도 못하고 무너져내는 그런 한타를 만들었었거든요. 자 이런 그림을 그려내지 않은 진웨어이기 때문에 진웨어의 팬들은 계속해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런 것들을 2세트 지금 현재 보여주면서 팽팽한 중반을 맞이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타이밍에는 방금은 알리스타가 과감하게 전멸 사용하면서 이닛이 열었듯이 이제 그라가스가 전멸이 차면 그런 그림을 한 번 정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두 개 그림 거의 다 왔고요. 오 군돌의 네. 폭풍 사용했죠. 빠르게 가죠. 어? 수정 화살을 도리어 트레이스가 웬일로 수정의 화살이 뭐가 좋은 거라고 그렇게 앞에 나가서 아 이거는 저 맞으라고 쏜 화살이 네. 아니거든요. 아 너무 달려들었습니다. 맞으면 점수 주는 화살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랑의 화살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사... 아 너무 매혹적인 화살이었어요. 네. 아 여기서 이거 잘 피했거든요. 그렇죠. 잘 나왔고 혼돈의 폭풍이 꼬리를 물자 하지만 지나왔는데 이거를 아. 사랑은 이렇게 쟁취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네. 마치 저 화살이 점수 주는 것 마냥. 네, 그러니까 네. 방금 아, 너무 혼돈의 폭풍만 생각하고 뒤쪽에 크라운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유체화를 킨 빅토르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 네. 아 그럴 수 있죠. 무서워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좌측에 대한 신경은 좀 덜 썼던 것 같은데요. 화살에 뭐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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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야가 좀 없었네요 또. 네. 너무. 도망치는 쪽만 생각하다가 네. 네. 옆으로 오는 시야까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야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가능했는데 이쪽에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어두울 수 있어요 충분히. 네 트레이스 그렇죠. 선수가 아마 전멸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아 타이밍은 근데 참 기묘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빅토르의 성장이 너 시야 아 어, 여기서 시야 앰비션 똑같이 시야 돌렸으나요 하지만 앰비션은 빠져나왔고 술터 룰러 전멸 없어요. 룰러를 보내겠죠. 인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과감함이 필요한 진에어였어요. 아 이번엔 아. 파일럿이 성장이 확 올라오네요. 확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상대 정글러 기분 좋게 끊어냈 아 상대 원거리 딜러 기분 좋게 끊어냈고 거기다 앰비션 선수는 전멸까지 사용했습니다. 트레이스의 목소리 아주 제대로 해줬는데요 파일럿이. 네. 커튼콜의 범위를 잡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건 판, 네. 네. 지금 경기는 과감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로스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야가 없어서 네. 확인을 하기 위해 갔지만 캐치를 잘 해냈고 여기서 전멸 술통폭발이, 술통폭발이. 아~ 네, 그렇죠. 이 바로 이 전멸 술통폭발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네. 네. 이걸 원했던 거였는데 네. 이러면서 파일럿이 아주 정말 마지막 도장을 잘 찍고 있습니다. 그 원하던 플레이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고 네. 네. 그 플레이로 인해서 지금 진의 성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코어 나왔고 애쉬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좀 더 몰아붙이면서 다음에 또 체이 선수가 충분히 좋은 토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 토스를 계속해서 해내가면서 이니시를 잘 열어나가면서 역전의 그림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야 돼요. 1라운드에서 진에어가 잘 풀렸을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에어가 역할 분담이 잘 됐을 때 네. 지금 같은 경우 뭐 파일럿이 마치 CEO처럼 마지막 결제 도장을 찍고 나머지가 팀원처럼 뭐 부장, 과장 역할 다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실수 없었을 때는 진에어가 거의 뭐 1위를 노리는 그 이상을 노리는 그런 장면들을 1라운드에 보여줬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계속해서 이겨나가야죠. 네, 1세트는 네. 그렇지 못했거든요. 2세트 역시 진에어 지금 아직까지는 안심하지는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경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에어 입장에서는 집중력을 좀 더 유지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크라운이 성장을 잘하고는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진의 성장도 잘 되었고 그렇죠. 갱플랭크도 네. 그다지 뭐 말린 감은 없어요. 물론 네. CS가 나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뒤처지긴 하지만 그거는 갱플랭크의 이 화력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5대5 한타를 그려본다면 저는 진에어가 과감하게 이니시를 열어줄 수만 있다면 알리스타와 네. 그라가스가 제대로 된 이니시를 열어준다면 좋은 그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어주는 것을 연달아서 다 좋게 만들어줬거든요. 네, 이미 두 네. 번은 지금 만들었어요. 이제 세 번, 네 번까지만 이어진다면 네. 충분히 굳힐 수 있어요. 또 준비하나요? 네. 만 샴페인이 일단 빨리 빠져서 하지만 이 다음은 없을 때 너무 깊죠? 멀어요. 네. 멉니다. 확실히 그런 면에서 진에어가 이니시를 열 때 삼성 선수 중에 레이스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술통 폭발 토스를 이제 불굴로 잘 막아내면서 오히려 상쇄시키면서 한타를 깔끔하게 반격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이거 삼성이 먹고는 있는데 네. 이거 진에어도 와서 싸움 열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르 분노 가득 찼어요. 잡고 뒤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열었습니다. 살살 열이 그리고 네. 일단 불굴 들었어요. 불굴 들었고 크라운 이탈. 자 여기 뒤쪽으로 완전 빠졌습니다만 여기서 분노와 더불어 그냥 뒤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추격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추격! 후자는 환영사슬 앰비션 묶었고 거추가하기 어렵습니다. 네, 기세는 좋았는데 타이밍이 한 발짝 늦었어요. 네. 네. 드래곤 치고 있을 때 갔으면 그게 베스트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드래곤 먹었고 삼성이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환사 주문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진에어가 워낙 그 전투에서 멋진 장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원딜을 제외한 나머지 탑, 정글, 미드까지는 레벨이 다 하나씩 앞서고 있거든요. 도리어 삼성이요. 그렇죠. 확실히 방금 전 한타에서 추가적인 킬이 나올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이스 선수가 또 불구를 잘 쓰면서 잘 맞받아쳐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잘 상쇄시켰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삼성의 이제 크라운 선수가 또 전멸이 없기 때문에 그라가스의 토스 지금 또 윙드 선수는 전멸이 있거든요. 전멸 토스를 통해서 얼마나 깔끔하게 버스트를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네. 아 지금 타이밍이 나오나 했었는데 네 빠졌습니다. 사실 그 윙드의 그라가스는 연습상이나 뭐 온라인 상황에서는 뭐 굉장히 잘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뭐 팬들에게도 알려졌는데 네. 공식전에서는 숫자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영상 그렇죠. 4패죠. 네. 네. 그리고 뭐 첫 번째 세트 역시 굉장히 좀 어렵게 경기를 펼쳤고 이번에는 하지만 잘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까지의 윙드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엔 파일럿 좋네요. 근데 하지만 파일럿도 지인의 특성상 지금 전멸이 없는 지인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전멸이 없다는 건 나르나 아니면 비투르의 혼돈의 폭풍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만큼 지는 뒤에서 그래도 백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지네어가 지금 싸움을 열면 더 좋은 그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겠습니다. 지금 가장 강한 타이밍을 잘 활용하면서 근데 이니실 계속 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시야당을 해야 되거든요. 방금도 저렇게 핑크 와드를 쉽게 주는 건 전 조금은 아쉬운 선택 같거든요. 네. 네. 결국 싸움을 오브젝트 없이 열려면 결국 시야 싸움 중간에 싸움을 만들어야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핑크 와드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좀 허무하게 내준 감이 있습니다. 저 시야적인 측면에서 약간 그 공백들이 많이 느껴진다. 특히나 중앙 지역 하단에 있는 6시 방향의 시야는 뭐 서로 간에 지금 약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주요 오브젝트들이 서서히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네. 경기와는 다르게 과감함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그게 또 중후반 넘어오면서 조금은 좀 다시 흐려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2 초반은 짜릿했고 전투도 멋졌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골드 차이가 네. 도리어 그렇죠. 삼성이 앞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요 오브젝트를 지금 계속 삼성이 얻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거든요. 네, 결국 그렇죠. 스노우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네. 네.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을 잘 열었으면 뭐 하겠어요. 스노우볼이 굴러가야 하거든요. 그 맞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질 게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바라보는 건 지금의 지네어에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뭔가 한 방 더 필요한 지네어. 자, 삼성은 조용히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윙드의 한 방이 항상 필요한 순간. 계속 그 시간이 이뤄집니다. 네, 확실히 지금처럼 크라운 선수가 좀 탑에 있을 때 좀 더 과감하게 이니시를 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크라운 선수는 지금 네. 순간 이동도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시야를 그냥 쉽게 내줄 게 아니고 그냥 핑크 와드로 장악할 수 있는 부분 장악하고 네. 거기서 매복해 있다가 싸움을 여는 그런 플레이가 더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크라운이 약간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요. 물론 네. 무난히 성장한 네. 제이를 살짝만 띄웠는데 연결이 될까요? 앰비션까지 더해줬고요. 네. 룰러 잘 있다. 시야 마살이 묶였고 커트콜. 근데 윈드가 위험하죠. 윈드 누웠고요. 커트콜 레이스에 말랐습니다만 네. 파일럿이 너무 일단 더 이상 뛰는 게 어려워요. 룰러의 반응 속도가 너무나 네. 뛰어났습니다. 네. 피해주면서 마법의 수정 화살로 거꾸로 네. 키를 만들어냈죠. 아우 작업. 네. 그러면서 미드 1차 라운드 또 밀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큐베 선수 분노 조절하면서 미드 오고 있어요. 다음 이니시까지 생각하는 모습. 자,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아니면 또 바텀 밀어도 되거든요. 네. 자, 역으로 아래쪽 일단 레이스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네. 위험하죠 제이가. 아하, 여기서 혼돈의 폭풍 뒤로 바텀도 막으러 갑니다. 바텀도 위험해요. 바텀도 위험해요. 3차 네 억제기 타워가 초반에 깨진 상황이라 그렇죠. 네. 너무 잘 흔들고 있어요. 여기서 흔들면 이거 2차 타워도 그냥 내줘야겠죠? 그렇죠. 바텀 가면 미드 치고, 미드 가면 바텀 치고. 자,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너무 깔끔해요. 아, 삼성. 뒤를 노려요. 간격을 위해서. 뒤를 노려요. 후자리! 후잔! 만영선수. 네. 하지만 여기서 순간이동만 빠졌습니다. 후잔.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선수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요격할 수 있을 만한 네.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또 삼성의 대응이 빨랐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선 최소한 지네어는 드래곤이라도 가져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탑 웨이브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결국 삼성이 먹을 수 있는 빅 웨이브가 되거든요. 시간 최대한 끌면서 저 웨이브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좀 변수 플레이를 만드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지금 네. 지금 오브젝트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싸워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니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우. 그렇죠. 알리스타. 네. 자, 이런 거로 잠깐 기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성장 차이와. 바위 블루를 가지고 가네요. 스무스예요. 네. 아주 이득을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삼성은 줘도 줄 거는 아주 조금 주고 네. 얻을 걸 크게 얻습니다. 거기다 웨이브 집어 넣으면서 거꾸로 드래곤. 슬금슬금 글로벌 골드 차가 하지만 4천으로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드래곤 포기하고 바론 쪽이라도 지금 시야 잡으러 가고 있는데 네. 아 너무 단단해요. 네 단단해요.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드래곤 과감하게 포기하고 상대 블루라던가 아니면 저 빅
탑 빅웨이브를 좀 활용해야 돼요. 네, 반대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면서 시야 장악도 해줘야 되고. 네. 포기할 거면 반대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일단 정찰 매를 한번 띄웠고 그 위치에 진영의 선수들을 봤습니다. 자, 트레이스와 체이가 좁은 지역에서 멈춰있고 살짝 건드려봤는데요. 네. 시야 없지만 매 날리기도 있고 단순 매복 플레이는 지금 당해줄 타이밍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물었어요. 네, 물기는 물었어요. 앰비션 물었습니다. 아, 이동했고 전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냥 거품만 빠져나갔습니다. 샴페인의 의미가 조금은 퇴색됐는데요, 분들. 자, 그러면서 블루도 커트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네. 가져가고 삼성. 이런 식으로 지네어가 공격권을 사용하게 되면 또다시 삼성에게 공격의 시간이 돌아왔죠. 탑 빅웨이브 정리 끝났고 네. 팀의 선수는 바텀 거꾸로 밀면서 바텀 받아먹으러 갈 때 또 거꾸로 시야 장악하면 삼성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이 시간대 어떻게 보면은 전투가 펼쳐지지 않은 이 일반적인 시간대에 글로벌 골드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렇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요 전투에선 지네어가 예. 굉장히 기쁜데 이 기본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의 문제가 앞에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들긴 하는데 그만큼 웨이브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 둘 셋 아 레이스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는 레이스 선수죠. 이게 서로 후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림이지만 네. 네. 그 운영에서 삼성이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 웨이브 클리어나 그러니까 웨이브 만드는 능력도 결국 팀 운영 중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이득 보고 있는 건 삼성이고 또 이니지 부분에도 처음에는 지네어가 잘 만들어서 이거 후반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탑 미드 서포트 모든 CS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삼성. 그러니까 소위 부속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삼성이 굉장히 잘합니다. 지네어가 완제품을 대결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쿠자이 또 녹였고요. 쿠자이 만들었어요. 네. 네. 전투는 계속 좋아요. 연달아 가서 윙드 선수도 한번 만들어야죠. 앰비션 뒤에 있는데 둘을 한번 같이 뛰었어요. 또다시 탓을 한번 연결했고요. 레이스 녹입니다. 아직 술통 폭발 있고 계속해서 바론 치면서 다음 이니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러면 이거 바론 과감하게 치면서 끌어들여야죠. 네, 끌어들여서 싸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전멸 토스로 깔끔하게 이니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자, 나르가 현재까지는 분노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전멸도 있고 네. 차라리 과감하게 싸움 열어서 네. 안전하게 너, 바론 챙기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휘둘리고 있어요. 너무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약간 헤맸는데 일단 큐비를 살짝 끼울 때는 성공했고요. 앰비션 뒤쪽에 살상형을 한번 건드려줬고요. 크라운은 최대한 지금 각보고 있어요. 삼성이 단순히 이렇게 시간 끌고 빠지면 네! 아 이거 물론 돌아갔어요 레이스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네. 탑 빅웨이브 먹으러 가야 돼요 지네요 아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요? 이 시간대는 웨이브 컨트롤 거꾸로 다 당하고 있고 많이 아깝죠 거기다 한 번 더 끊었어요 이거는 앰비션이 가는 발목을 한번 잡았어요 또 이렇게 되면 공격권 또 거꾸로 삼성한테 넘어갑니다 전투는 잘했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상황 더블킬을 딴 게 전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네 지네어 입장에선 정말 아쉬운 쿠잔이 뒤에서 보고 있어요 쿠잔이 네 아 보고는 자. 있었지만 매날리기에 살짝 들켰고 그렇습니다 마법의 수정화사 이번에 미담합니다 이거 시간 최대한 끌면서 바텀 빅웨이브 봐야 돼요 바텀 빅웨이브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거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빠져야 돼서 일단은 여기서 이니시를 네 이니시를 과감하게라도 열어야 하는데 네 커튼 콜라만 걷어내면서 뿅 시간 끌어야죠 트레이스 선수가 라인 클리어할 뿅. 때까지 아 앰비션이 다 받아줬고 자 아직 여기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 바텀 지역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트레이스 네 그럼 갱플랭크 합류 빠르게 해줘야 막을 수 있겠는데요 아 근데 너무 멀어요 큐메가 뒤로 큐메가 뒤로 네. 그리고 4명을 날렸습니다 대박 쿠자 따라왔고 체이도 갈듯 체이도 여기서 눕습니다 아 이거 위험해요 더블킬 아 여기서 뒤쪽에서 올라왔었던 큐베의 나르가 엄청나게 뒤집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큐베의 나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했었는데 방금 전에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또다시 아 타투 지역에 억제기까지 이대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아 바텀은 한번 막았습니다만 탐은 기세로 그대로 밀어붙이게 된 삼성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탑 억제기 밀었고 운영을 나르가 바텀 쪽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탑 웨이브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바텀 억제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아 아쉽네요 아 진에어는
정말 재미없는 장면들만 만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 트레이서 다른 한 방도 이것까지 이어지면 바론이 아, 아 뒤쪽에서 아, 네. 룰러 아 룰러의 수정화살 아 이거는 일단 퀴단 선수가 순간이동은 있는데 그렇죠 순간이동 있으니까 써서 일단 막으러 오곤 있어요. 어 여기는 아, 너무 빨라요. 나르가 여기서 어그로 끌고 게다가 분노로 아. 분노 채웠고 네 나르 아슬아슬 컨트롤 범위 바깥쪽 나르 살았어요. 살았고 그 사이에 없죠. 야 나르는 저체로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큐베 선수 오늘 제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와 아 큐베 그리고 룰러의 수정화살 그렇죠. 거기다가 드래곤 15초 남았어요. 아, 이게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데요. 오브젝트를 거의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네어가 주요 유니크 오브젝트들을요. 네. 그렇죠. 가치 있는 오브젝트를 다 주면서 이런 그림이 지네어는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시비르가 있었거든요. 네. 시비르가 있어서 후반을 도모하면서 막아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시비르조차 없어요. 이거 데이지 드래곤 두 개거든요. 장로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이거 상황이 많이 아졌죠. 삼성이 승기를 굳힐 수 있겠죠. 아 이거는 완전 독점이죠. 독점 시장입니다. 이쪽 지역은 이렇게 되면 일단 나르의 스플릿 아무도 못 막습니다. 수정화살을! 오 이번에 아... 윙드 이거 전멸을 몇 개 빼는 건가요? 이거 마법의 수정화살 어쨌든 성과가 다 있습니다. 피해도 성과예요. 물론의 그렇죠. 성과입니다. 안 맞아도 성과예요. 네. 네 그라가스의 전멸을 뺐다는 건 이제 강력한 이니시에이팅 수단 하나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술통 폭발이 가까이 안 들어오거든요. 혼자 샴페인 거품 빠지듯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밀렸고 억제기 하나 더. 이제 미드 지역으로 방향을 좀 틀어줍니다. 네, 네. 웨이브 기다리면서 여기서 이니시를 알리스타가 과감하게 유일하게 열어줘야 합니다. 아 근데 1대1이 안 돼요. 파이버 선수. 와 이건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큐베 큐베 분노. 큐베 분노. 큐베 분노. 아래쪽 밀었고 그대로 이렇게. 술통 폭발 하지만 뒤쪽으로 아... 이동하는데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화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 빅토르 혼돈의 폭풍도 남아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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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대로 쌍둥이 타워 점사하면서 이거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끝나죠. 끝나죠. 아 나머지 아, 이거... 부딪히는 있습니다만 더 이상 화력이 안 나와요. 혼돈의 폭풍 때문에 빠집니다. 아, 이거 나가죠. 이대로 경기를 끝냅니다. 났습니다. 삼성 갤럭시 네. 삼성 두 번째 경기도 이 탄탄한 운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을 바라보면서 이 빅토르의 강력함과 이 정석적인 조합의 힘을 좀 발휘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주면서 강한 타이밍마다 한타를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오늘 큐베 선수가 나르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고 아, 스플릿 너무 깔끔했습니다. 지금도 뭐 큐베 선수와 아마 처음에 타워에게 당했던 그 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해프닝이고 그 다음 만들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영 그린윙스는 연패도 연패입니다만 네. 지금 이 연패 그렇죠. 속에서 뭔가를 배웠으면 2라운드 후반에 기대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글쎄 오늘은 분명히 전투도 좋았고 킬도 만들어낸 것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것들을 지금 삼성한테 다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분명히 이 계속되는 연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고쳐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타워 끼고서라도 초반에 그 역전하는 모습이 보이나 했었는데 네. 그게 또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 운영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과감함과 결단력에 있어서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 모습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삼성은 그 힘들었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시기를 잘 넘겨나가면서 지금은 과감한 모습과 이니시 깔끔하게 열면서 네. 심지어 저런 식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룰러와 크라운이 든든하게 데미지 딜링을 항상 하거든요. 그렇죠. 딜러진도 정말 잘해주고 있고 운영적으로도 이 크라운과 앰비션이 만들어내는 아, 그렇죠. 이 콜라보레이션 그것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강팀 반열에 지금 삼성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지금 맞습니다. 2위예요, 2위.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SK텔레콤 T1과의 그 경기에서 어려운 시즌을 한번 겪고 난 이후에 경기 흐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롱주 연패 끊고 네. 그다음에 다시 승리를 쌓아가면서 최근 6경기 5승 1패입니다. 네. 그리고 4연승. 네. 그렇죠. 그렇죠. 최상단의 위치입니다. 확실히 지금 기세면은 충분히 롤드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룰러 선수도
그 초반에는 좀 죽기는 계속해서 잡히기는 했지만 네. 그 피지컬적으로 그라가스 이니시에이팅 아, 피하면서 그렇죠. 역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이 룰러 선수의 가능성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네, 게다가 마법의 수정화살의 그 극적인 그 각도 아주 의미 있었던 아.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자, 이제 선호공 아이비 MVP를 확인할 순서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제는 큐베입니다. 아,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큐베에게 그리고 큐베 나르에게 이번에 MVP 포인트가 선사됩니다. 네. 확실히 킬 관여율 자체는 낮지만 이 기여한 그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스플릿을 통해서 운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다 풀어나갔고 그리고 또 바론 매복 플레이에서도 자신이 혼자 이렇게 장판파 장비처럼 버텨주면서 그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이 탱커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확실히 큐베 선수 물올랐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솔로킬도 자주 냈어요. 최근에는 네. 최근 경기에는 과거에는 거의... 흔들리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었는데 네. 이번 진여 경기에서는 깔끔하게 첫 번째 그 타워의 데스 제외하고는 그렇죠. 네. 이 데스가 그대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네. 두 번째 세트에서는 사실... 타워를 제외하고는 큐베를 아무도 못 잡은 거예요. 실감미를 보여줬어요. 네. 영데스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베 선수가 2세트에서 MVP로 확정이 되면서 오늘 경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1세트 MVP와 더불어서 오늘의 경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